We are living in an hour where God once again.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승리를 가져온 기드온의 군대입니다. 이 전략은 기드온의 군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등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군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진 군대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고 원수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들로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등불이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고 있고 원수를 흩으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자로서 포효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를 바로 우리가 대언하고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군대가 바로 여러분이 그 군대의 한 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취하실 것입니다.